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 꼭 이루어드려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이 그 가장 길게 기록된 바로 그 장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 됩니다.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14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홀로 남겨두고 가실, 남겨두고 가실 제자들에게 진짜 그들이 들어야 된다, 꼭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긴 강의 내용이 14장, 15장,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장까지 하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17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기도가 크게 보면은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으며,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후에, 차후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6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내용, 가장 짧은 내용입니다. 그 세 그 분야 중에 가장 짧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구입니다. 자, 이 간구를, 이 주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때가 찼는데 왜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 디아스포라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민을 향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는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십자가를 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각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 그의 모든 사역이 흘렀고 그의 모든 생애가 흘렀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다 완성하게 되는 그때가 되었으므로
때가 찼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가 결단코 차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고 때가 찼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몇 군데 예수님이 이미 언급을 하신 바입니다. 이미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진짜 상 주고 싶은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심령이 목마르거든,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채워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39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게 미래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요? 계속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말이 있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7장에는 지금 그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장하고 17장에 비교는,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7장에는 미래였어요. 지금 17장에는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이 곧 오시게 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 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오시겠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은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땅에서 들리면, 그의 영광이 드높아지면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께로 이끄실 것인데 그 영광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때가 찼는데 그래서 영광이 임할 때가 왔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십자가를 지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 임박한 영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들의 눈에는 비참한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연약하고 미련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그 십자가를 향해 흐르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고 흘렀고 전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십자가, 미련하고 연약한 십자가,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 사람들 눈에는 스캔들처럼 보였던, 그냥 그 모욕처럼 보였던, 저주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게 되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들도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서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열심히 지키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어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종교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리랴, 그는 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끝나는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 십자가, 내가 종교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구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결단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다시 젊어져서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욱더 확실하게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다른 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웅변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 지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거기서 흘리신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고 빌리 그램 목사님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가슴이 파열된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파열되는 아버지의 가슴이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떡을 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몸이 부러지고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낚이지 않고 남기지 않고 다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역,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거기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음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이제 아들에게 주어질 때가 찼음에 십자가의 사역의 은혜와 사역의 완성의 그 시기가 찼음에 아버지여 영광을 아들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자, 그런데 이제 묻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의미가 뭐라는 것이에요? 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경우 영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영화, 영광, 영어로 보면 glory입니다. glory.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덕사로 나옵니다. 덕사. 영화, 영광을 가리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덕사로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It appears so,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덕사, 영광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빛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빛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모습이 바로 그 영광이구나. It appears so, 그렇게 보인다. 영광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른 말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빛이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영광,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04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그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옷 입으신 존귀와 권위가 이 절을 보니까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볼 수 없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눈으로 보는데 거기서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럼 빛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덕사, 하나님의 본질 곧 빛이다.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덕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그 본질이 영광이라면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본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보여주시는 영광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그게 영광이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인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심의 그 성품이 곧 모세가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 덕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제 만민에게 드러날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대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품 그 덕사 영광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 세상은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여기서 완전히 빛나는군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으로 당신의 아들에게 또한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이 영광, 원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 그 창조주가 되십니다. 조물주가 되세요.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영광을 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어떻게 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영광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의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영광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버려졌다는 것은 아닌데 이 외면으로 나타내는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본질, 내면의 영광은 그대로 지니시고 그대로 지원하시고 오시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외면적으로, 외적인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 오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컨드 퍼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갖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이 찰나에, 이제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이 찰나에,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올리시며 전에 있었던 영광을 아들에게 다시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게 잘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전에 가졌던 영화를 다시 한번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그를 높이시어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신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님께 주시면서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그가 외쳤던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 영광 중에 모든 사역 다 이루시고 그 원래 영광을 다시 갖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서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 독사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높이 드시어서 그에게 다시 영광을 부어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지금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왕 노릇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이제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1절에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를 들이시면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2절에는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이제 아들도 그 영광을 원래 영광을 다시 갖게 되시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을 가지고 권세와 함께 만민 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이루시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절 때 많이 듣는 그 말씀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그에게는 그 어깨에는 정사가 주어졌다. 그는 그 다윗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토록 통치하는 분이다. 한 아기를 가리켜 나중에는 그가 온 땅에 다윗의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그 영광을 받게 되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온 땅,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치는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이 굴리는 그러한 힘의 통치가 아닙니다. 이 통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민 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주님의 권세, 구속사역의 권세, 권세를 가지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상태로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일부 직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통치가 어떻게 actualized,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인가?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믿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시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권세의 자리에 계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어서 온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시키며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작 5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500명이었어요. 그때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정권이 압도적인 정권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파워 앞에 갈릴리 시골 촌사람 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건 incredible,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촌사람 500명에게 무슨 권세가 있길래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지금 땅끝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깰 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정권이 못 깹니다. 마귀 권세가 못 깹니다. 죽음 권세가 못 깹니다. 깰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힘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자원이 없다고 스스로 기죽지 말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서 나를 전하라.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를 청하면은 거기서부터 나에게로 돌아오는 만민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아시겠죠?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온 세상에 이제 보여주신 하나님의 덕사, 하나님의 성품,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 영광을 다시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제 만민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대회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디아스포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 가정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땅 끝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예요. 오늘날 북한에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수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 북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박해를 받는 나라 북한, 지금 UN에서 6년, 7년 계속 넘버원입니다,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금 믿는 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북한의 정권이 마지막 정권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지역 위에도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지역, 이슬람 지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온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사역은 이 권세를 붙잡은 사역이에요. 이 주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권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디아스포라와 함께 나아갈 때에 세상 만방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요, 한 가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빠로서 그것은 제 아들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아빠로서 못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큰 뭐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안 떨어지고 있을 때 애들이 막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정글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된 거? 그 말을 안 해도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나 어떻게 된 거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눈과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이 질문 속에서 그러한 그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때 아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너 분명히 날 거야. 너 죽지 않아. 아빠가 책임진다. 아빠의 생명을 두고 책임진다. 나는 너를 반드시 낫게 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오래전 천국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 영광 버리고 땅에 가면은 죽으러 가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대답, 맞다. 너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아들을 보면서 파열이 되잖아요. 아버지, 하늘이 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하늘이 빛을 잃습니다. 땅에 지진이 납니다. 아버지의 창조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에 찢어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실 분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파열이 됩니다.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참으세요. 아버지가 인내하세요.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온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아버지의 덕사, 아버지의 그 성품,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심이 그 십자가를 사역을 통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주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과 사랑의 관계가 찢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주적인 아픔을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우주적인 아픔을 안고 감당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찼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는데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께서 제게 부어주실 영광이 아닙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시고 아들을 드높이십니다. 드높임을 받은 아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한국과 북한과 저 멀리 있는 시베리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글까지도 구원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권세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한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주님이라면은,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덕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주님의 교회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예루살렘 우리 지역부터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나아가고 디아스포라를 일으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세로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본 주님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룹시다. 이 사명 반드시 이룹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룹시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날까지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쉬지 않으며 주님의 권세의 약속을 붙잡고 온 땅에 이르러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보이며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가슴과 눈을 띄워주시어서, 뜨게 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처럼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따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처럼 영광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중에 반드시 온 세상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덕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땅에 비춰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아뢰며, 그 세상을 온 세상에 비추며 빛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디아스포라 대회가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온 세계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찬양하며 끝났습니다.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동시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열망을 만지, 열망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주님의 깃발이고 주장향하네. 주님의 성령이 세계 위에 불현을 끝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교회 위에, 교회 위에,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성령의 깃발로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분열은 끝이고, 분열은 끝이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열망을 만지고, 열망을 만지고 내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네. 찬양합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뒤에서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온 만민 온 세계 위에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온 세계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